드라마 6위의 날 OST가 발매되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홍보로 시작합니다. 네, 네, 6위의 날이라는 드라마가 이번에 론칭이 됐는데요. 그렇죠. 그 윤계상 씨가 네. 주연을 맡아서 6위를 해요. 네, 6위를 네, 하십니다. 실제로 6위를 합니다. 그래서 6위의 날인데 이게 그냥 단순한 무서운 스릴러 장첸 같은 느낌 아니고요. 네, 이게 감성 버디 스릴러라 그래서 이제 6위를 하는데 그 6위를 하고 일어나는 그 일들. 네. 아기랑 같이 일어나는, 아기랑 같이 일어나는 휴머니즘이 네. 조금 들어가 있는 그렇습니다. 코믹하고 약간 코믹하면서도 또 그런 약간의 스릴러 감성도 있고. 좀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재미있는 드라마가 이번에 론칭이 되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그 OST 네. 1부 끝날 때 나오는 엔딩 타이틀 OST를 네. 정은 밴드가 작사 작곡을 하고 네. 제가 편곡을 해서 같이 작업을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노래는 우리 같이 리뷰하셨던 스텔라장님이 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가수 결정됐을 때 오 너무 반가워서 그 녹음실에 딱 있으니까 딱 뵀는데 스텔라장님 저희 보고 어 아는 사람들이다. 안 그래도 그때 갈 때 우리 기억할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안착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바로 먼저 아는 사람들인데 4년 저희 거의 리뷰한 지 그렇게 그렇죠. 됐으니까. 그때 되게 재밌게 리뷰를 하고 또 이번에 녹음실에서 엄청 반갑더라고요. 맞아요. 또 스텔라장님 노래를 워낙 잘해 주셔가지고 그때도 보면은 그 우리 그 있잖아 버려진 개같이 막 이런 거 할 때 그때도 저희가 라이브를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노래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어제 차이고하고는 전혀 다른 감성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번에 굉장히 공연을 보는 느낌으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디렉이라고 뭐 할 게 없었어요 사실. 코러스한테 깜짝 놀랐네. 코러스도 너무 잘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같이 작업한 노래를 다 버즈비 인연들이죠. 네, 그렇죠. 네. 뭐 정은 밴드 어쩜 뭐 저기 스텔라장님까지 다 버즈비에서 함께 했었던 인연들로 저희가 이번 한번 잘 열심히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6위의 날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홍보로 시작을 해봤고요. 오늘은 테일러입니다. 네, 테일러. 테일러. 저희가 또 아주 친숙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반가워요. 앤디 런더하고 수많은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더더욱이나 더 잘 알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한데 오늘은 이 레이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오늘 보시면은 이제 3시리즈 위로 갈 때 이제 스펙 업이 확 일어나는 게 바로 요 부분이거든요. 이 3시리즈 갈 때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됩니다. 올솔이 돼요. 올솔이 되는데 이제 1시리즈, 2시리즈 그리고 GS1 미니 이런 기타들에는 전부 다 그 레이어드라는 스펙이 붙거든요. 근데 그 레이어드가 이제 합판일 텐데 그게 뭐가 다르냐? 여기 이번에 저희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원래 라미네이티드 축구판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냥 합판이나 뭐 라미네이트 아니면 뭐 플라이드 뭐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라미네이티드의 뜻은 겹겹이 쌓여 있는 구조를 말하는 것은 같으나 그 중에 실제로 목재가 아닌 게 들어갔을 때도 그렇죠. 라미네이티드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나무가 아니라고 테일러의 마스터 기타 디자이너 앤디 파워스가 뭐 포미카, 페놀 수지, 플라스틱 수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도 다 라미네이티드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전부 다 나무만 사용해서 합판을 제작을 레이어드. 한다 해서 레이어드 샤펠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샤펠리 합판인데 그 중간에 목재만. 나무가 아닌 것들이 들어가지 없다. 않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솔리드가 훨씬 좋다. 하지만 그래도 이 목재에 가장 비슷한 음색을 내줄 수 있고 나무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징이라는 개념이 그래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은 라미네이티드나 플라이드가 아니고 이렇게 레이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나무로 구성된 합판에만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시리즈인데 새롭게 출시가 되었어요. 뒤에 S가 붙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펠리 스펙으로 구성이 된 건데 기존의 월럿에서 지금 이제 사펠리로 왔는데 월럿 때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한번 오랜만에 복습을 해볼게요. 2019년에 110CE 했을 때 파스 바르고 선풍기 쐬며 목캔디 먹기. 미친 듯이 시원하네. 네. 꽝꽝 얼린 호두마루. 네. 8.5 8점. 뭐 어떤 느낌이었는지 뭐 안 봐도 알겠죠. 뒷골 땡기는 느낌이죠. 뒷골 땡기는 시원한. 이게 이번에 출시된 거예요. 새거. 이거 새겁니다. 2023년 실제로 9월에 출시가 돼. 네. 그러니까 약간 게임 체인저를 목표로 두고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이번에 출시를 한 모델입니다. 그냥 좀 기대가 돼요, 저는. 네. 왜냐면은 가격도 더 낮은 데다가 이제 목재를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한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 그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 9월에 출시되면서 성능과 뭐 사운드 그리고 연주감에다가 뭐 가벼운 무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또 1위 가지고 있었던
그 영역에서 사펠리라는 새로운 옵션을 추가하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다채로운 그런 보기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를 않았어요. 한 5만 원 올랐어요. 네. 지금 현재 월럿이 130만 원 중반, 134만 원 정도 되고요. 얘는 139만 원이니까 좋은 소식이죠. 실제로 뭐 목재 옵션에서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가격 상승이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2 CES를 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114, 그 다음 시간은 110으로 이렇게 해서 240 바디타임만 바뀝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139만원, 전장 102cm, 무게는 2.02kg, 두께는 100mm, 구프레 뒤뜰레 74mm로 아주 가는 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랜드 콘서트 쉐입이고요. 시티가스 프로스탑, 레이어드, 사펠리치 쿠판, 매트 피니쉬가 바디와 넥에 전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입니다. 메이플 결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약간 그 딱 보면은 그 쿼터손으로 해놓은 것 같은 정말 쭉쭉 뻗은 메이플을 보실 수가 있고요. 헤드머신 크롬 헤드머신 들어가 있습니다. 누번넛에 미카라타 새들, 포스포 브론즈 라이트 스트링이 들어가 있네요. 너트 43mm고요. 에보니 지판의 스케일 길이는 632mm, 프렛 20프렛. 그리고 이게 뭐 가격은 저렴하지만 역시나 ES2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에보니 9월에 세 종류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죠. 월럿에 우리가 맨날 얘기했었던 그 좀 바삭한 감성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사펠리로 오면서 조금 더 대중성이 좀 더 확보된 느낌이에요. 범용성도 더 좋아졌고요. 맞아요. 호두까기 느낌은 아니잖아요. 호두까기 느낌 아니고 물론 월럿도 당연히 그 월럿 특유의 매력이 당연히 있습니다만 범용성으로서는 조금 더 사펠리 쪽이 거기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이게 바디가 작아서 그런지 약간 뭐랄까 조금 그 영역은 조금 좁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바디의 타입이 다른 걸 두 개를 칠 거기 때문에 네, 바디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좋습니다. 좋아요. 저는 확실히 월럿보다 사펠리가 좀 더 이제 그 여러 장르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메리트가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근데 가격 차이 거의 없고요. 맞아요. 좋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죠. 네. 이게 어디에 붙여도 그냥 편하게 칠 수 있는 이게 스트럼도 그렇고 아르페지오도 그렇고 약간 뭐랄까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느낌의 사운드예요. 맞습니다. 부담스러운 거 없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앰프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다 중립을 두고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 바로 할게요. 네, 정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미들 빼고 하이 올리는 거. 네, 저 제가 하는 방법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앰프에서는 미드를 깎고요. 그리고 하이를 살짝 올리고 여기서 하이를 살짝 깎아줘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갑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지 하이 좀 더 줘도 될 것 같은데요. 바디에서 뭐 깎은 걸 좀 어때요? 미들도 좀 더 빼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이게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거랑 조금 다르죠? 네, 기존의 그 사운드 잡는 거랑 조금 다르네요. 잠깐만, 좀 더 줘도 될 것 같은데 하이? 여기서 더 줘볼까요? 어. 베이스를 살짝 깎고 그러면 이렇게. 좋아요.
하여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네네. 지금 앰프에서 2시 갔고요. 여기서도 2시 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위쪽이 좀 뾰족뾰족한데 오히려 지금 이 사펠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이 쪽이 부담스럽지가 않아서 네, 맞아요. 좀 쭉쭉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테일러 하면 앰프가 사실 약간 애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편한데요? 네, 편안합니다. 그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 예, 맞아요. 그 중음역대에 그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걔가 되게 못생기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건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쪽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부담 없죠. 인토네이션도 괜찮고요. 맞아요. 좋습니다. 좋네요, 정말. 네. 예, 저는 약간 기대가 된다고 했던 거에 좀 만족을 좀 하고 있어요. 1시리즈가 그 뭐랄까 테일러를 맛을 보려면 3부터 가야 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옛날에 가지고 있던 퀄리티부터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좀 있습니다. 좀 더 맛을 느끼기 좋아졌다. 네. 그럴 수가 있겠네요. 왜 좋네요. 괜히 막 게임 체인저 막 이런 얘기를 쓰면서 호들갑을 떨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약간 이갈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좋습니다.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건 선셋보사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셋보사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셋보사까지 들어봤고요. 확실히 정말 아까 명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갈고 나온 느낌이 네. 드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테일러에서 뭔가 진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쓸 만큼 뭐 이를 갈고 나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간 사플레라고 드리겠습니다. 이를 간 사플레. 아. 네. 이를 간 사플레. 아, 이를 간 사플레. 알겠습니다. 이를 간 사플레. 좋습니다. 저는 일단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그 마호가니의 그런 느낌 쪽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호가니에 비해서는 좀 더 촉촉한 느낌. 그 이번에 길드도 그랬고 맞아요. 살짝 오늘 나온 기타들이 전반적으로 좀 수분감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1 시리즈 원래 호두에 되게 마른 사운드를 좀 부담스러워 하셨던 분들한테는 이런 느낌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촉촉한 마호가니라는 뜻으로 초코가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코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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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초코가니. 자,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6점, 평균은 75.5입니다. 좀 잘 나왔나요? 잘 나왔죠. 네, 저희가 지금 112 일반 원론 모델 했을 때 예상 점수가 한 71, 2 정도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을 초반. 때 네, 이게 사운드도 가성비도 전부 다 그거보다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75.5 잘 나왔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디만 바꿔서 계속 진행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바디 차이에서 오는 그런 질감에 집중해서 비교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은 GA,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익숙하신 테일러의 대표 바디 GA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